오늘 어떤 간증 4297의 주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이나 시편의 126편 같은 경우에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어떤 간증의 주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것을 뿌리는가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촌해가지고 10년 전에 기촌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봄철에 이렇게 씨앗을 심거나 뿌리는 경우에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씨앗을 뿌리면 옥수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보편적인 아무런 얘기거리가 될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얘기지만 그것을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한참 있다 가서 보니까 자기 밭에 좋은 종자의 씨앗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나 있나?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너가 좋은 종자를 씨를 뿌렸지만은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를 말하겠죠.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그러면은 그러나 가라지를 지금 저기 뽑으면은 좋은 씨앗이 상할까 무서우니까 그대로 가라지와 좋은 종자가 그냥 어울려서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그 가라지는 억세고 뿌리가 질겨서 좋은 씨앗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 보면은 좋은 종자에 까지 상처를 입게 되고 같이 뽑혀 올라오게 되니까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둬라. 너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저기 가라지를 갖다 뿌려놨다. 그러나 저것은 추수 때 저것은 뽑아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종자는 수확해서 창고에다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참,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뭐 질병의 환부를 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 본인이든지 조상 중에서 이러한 일로 조상 대대로 유전으로 내려오는구나. 그럼 당신 유전병이라는 것도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그대로 유전되어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것에 수확을 걷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뿌리고 수확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 때 가늠이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는 그 결과물은 돌로 쳐 죽는다는 거죠. 너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씨 뿌리는 삶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뿌리느냐? 선한 것을 뿌린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뿌린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예. 오늘 4297 주제는 뿌린대도 거두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탄이 죄지은 인간을 죽일 때는 그냥 무작정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죽여도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질병으로 죽이는데 그런데 그 사탄이 무작정 죽이는 게 아니고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부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죽이는 부위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환자나 어떤 문제를 가진 환자 그 문제를 바라보거나 환부를 바라볼 때 거의 80 내지 90%는 그 사탄이 그 환자에 무슨 씨를 뿌려서 자기 본인이든지 자기 조상이든지 자기 부모가 어떤 씨를 뿌려서 이 결과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복잡했는지 아니면 이런 질병이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치밀하게 매우 치밀해요. 예. 물론 욥처럼 그 마귀 사탄과 하나님께서 동방의 욥 같은 의인 없느니라 하니까 이제 마귀가 부추겨서 아 그 욥의 재산을 다 뺏어 보세요.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의식수로 저주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 그러면 한번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돼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참 우리 속담에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런 매우 그 참 평이한 속담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5편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닿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바른 길 가기를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많이 겪죠. 그래서 그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고난과 바르게 살려는 그런 고뇌와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바르게 산 사람 마지막 결과물 소확은 바로 기쁨으로 걷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극복할 때 그 결실은 기쁨의 단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가 네 음식을 흐르는 물에다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면은 던진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다 자기 음식을 던진다는 건 뭐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음식이 이렇게 스낵처럼 이렇게 가벼운 그런 음식이 그런 빵들이 있어서 이렇게 물에다 던지면 둥둥둥 떠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난한 자들한테다가 흘러가는 물에다가 너의 음식을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네한테 되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구제하는 씨앗을 뿌려놨더니 그것이 또 자기한테 다시 그 좋은 것으로 씨를 그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뿌리고 했을 때는 선한 것으로 거둬들이고 악한 것을 뿌리고 또 추한 것을 뿌리고 모략과 권세와 아주 그런 더러운 것들로 뿌린 것은 더러운 것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간통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 죽이려라는 그것은 그것도 씨를 뿌린 자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간통을 저질렀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남한테 흐르는 물에다가 음식을 던지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죠. 여러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돌았을 때는 내가 누굴 도왔지? 아,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누굴 도왔고 기억도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도 우리가 너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네가 그 사람한테 다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한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내가 그 장애인들을 시각 장애인들을 차량 봉사로 그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운전을 하는 도중에 네가 다치지도 않고 남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너가 장애인을 자원봉사하면서 자동차로 이렇게 태워서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자기 필요한 데도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이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그 봉사라는 씨앗을 자동차로 차량 봉사로 했더니 차량 봉사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43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남을 다친 적도 없고 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이건 참 이건 하나님의 그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뿌려야 돼요. 악한 남을 모함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게 만들고 그래 저기 성경에서는 우리 집 담은 아주 시시대로 담 안에다 독을 던지다가 요즘은 담을 헐어요. 담을 우리 담은 돌로 된 담인데 슬그머니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돌담 위에다가 돌을 갖다 얹어놓으면 아무리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시멘트를 붙이지 않아도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손을 대면 그게 무너져요. 그게. 밀어버리거나 인간이 손을 대면.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뒀던 돌담이 멀쩡한데 Y 기업의 하수인이 우리 뒤에 있으면서 뒷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지나간 그쪽 동쪽 담 무너지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나무 담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리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무 담을 허는 것은 죄예요. 죄 씨앗을 뿌리는 거죠. 왜 나무 담을 허러요? 나무 담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리리라. 독사가 다른 것이 될 수 있죠. 다른 남의 담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리리라 해서 꼭 뱀은 독사가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독사만큼 강력한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만큼 그 우리가 하는 행위나 무엇을 뿌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것들을 뿌리면은 나는 이렇게 요새 그 아무리 부자가 이렇게 자식한테 많이 남겨주고 죽어도 3대가 못 간다 그런 소리를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맨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들을 하나도 없앤 자 거의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부모로 받은 유산들을 그대로 안망점 없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근데 그 비밀은 자식한테 주기 전에 많은 선한 일을 뿌렸더라고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막 뭐 고학생들도 도와주고 뭐 장학재단도 만드시고 어려운 노인들이나 이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남겨준 것을 하나도 누가 팔아먹지 않고 그대로 있던 거예요. 예, 없어지지 않고 남한테 많이 뿌려놓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그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런 것은 돈 있고 부자는 남한테 과시하고 명품 두르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한테 흘러가는 물에다가 많이 구제를 해야 돼요. 많이 던져서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먹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 머지 않아서 그새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느냐? 선한 것을 뿌려야 돼요. 남한테 올무를 걸고 함정을 빠뜨리고 독을 묻히고 담을 헐고 이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당장 그 앞에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다음에 몇 세대에 가서 그 악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말했었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손주가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까지는 1부로 자르고 잠시 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